청년합 사무총장 신청실입니다. 날씨도 덥고 여유가 되기도 한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한국교회 청년합 광복제 74주년 성명서 발간 교회 기자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신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회 대표회장 김성복 목사님 오셨습니다. 본회 총무님 되시는 전진호 목사님 오셨습니다. 본회 서기 되시는 변상배 목사님 오셨습니다. 본회 협동총무 되시는 이영환 목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먼저 기성총회 총무님이시고 또 우리 한교총 총무를 맡고 계신 김진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일본의 여러 가지 한국과의 그런 경제 제재와 화이트 리스트 삭제 등 촉발된 한일 간의 갈등 문제로 하나님 모든 민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부심하면서 때로는 분노하며 때로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애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함께해 주시고 한일 무역 전쟁과 민족 갈등이 조속히 해결되어서 선교의 장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남과 북의 평화로운 통일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어려운 위기를 하나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과 민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표회장님과 모든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고 마침때까지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대표장님을 맡고 계시는 김종 목사님께서 먼저 인사의 말씀해 주시고 성명서 낭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이렇게 기자님들께서 74주년 광복을 맞이한 이 시점에 나라가 어려운 이런 시점에 기독교회를 대표해서 성명을 발표하는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것을 감사하고 이 시간 교회의 입장을 발표하고 하겠습니다.